도전할 만한 가치는 있는데 시기를 잡기가 어려운 게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인 잡을 놓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볍게 한번 시장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망설일 필요가 없죠. 안녕하세요. 헤어케어 브랜드 루토닉스의 대표 정대원입니다. 기술 기반의 탄탄한 R&D를 바탕으로 테크니컬한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뷰티 테크 기반의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1인 창업의 시절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이제 와디즈를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제품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유사한 군의 제품들을 어떻게 상세 페이지를 소구하고 포인트들을 어떻게 강조하는 그런 사례들을 그냥 보고 배우는 거죠. 나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열해보고 막상 했는데 지금도 저한테는 첫 번째 펀딩의 액수가 잊혀지진 않죠. 그때 당시에는 1,500만 원. 지금에 비하면 금액은 그 당시에는 크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목표는 달성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좀 들었었어요. 이렇게까지 했다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사실 되게 힘이 나서 다음 프로젝트까지 또 오픈하면서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제품에 대한 어떤 이미지 영상 촬영 이런 것들이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 썸네일에서 사실 승부가 다 나거든요. 진짜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있어요. 거기서도 또 안 좋은 반응이 있으면 또 교체도 하고 결국에는 물량 공세와 이 소구 포인트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전략 이 두 가지의 조합인 것 같아요. 또 어떤 극적인 연출 하는 데 있어서 좀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너무 억지스러우면 또 안 되니까 실제로 많이 이제 고민이 되고요. 직접 저도 이제 참여해서 촬영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와디즈에서는 이제 오픈 예정 때 서포터팀들의 관심을 받아내야 돼요. 첫날에 그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데 많은 이제 공과 애정을 저희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홈펀딩이 진행됐을 때는 저희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서포터님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내부에서 쓴 언어가 아닌 고객 언어로 많이 치환해서 정성스럽게 소통하는 게 저희의 노하우. 지금 뒤에 보이시는 L플러스 헤어팩 이 세 번째 앵콜 펀딩에서 1억 4천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제품에 대해서 그때 많은 소통들을 했던 것 같아요. 새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또 많이 올렸고 서포터님들이 직접 투표까지 같이 해가면서 그냥 매일매일 소통하는 맛에 살았죠. 와디즈라는 생태계 자체가 그걸 많이 요구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서포터님들과의 끈끈한 멤버십이 어떠한 로얄티로 변하지 않았나 저희를 계속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책임감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와디즈는 처음에는 하나의 판매 채널로 인식을 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파트너예요.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파트너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고민이 될 때 쉽게 답을 구하는 그런 식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좀 형성돼 있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와디즈를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접촉 하는 소통 창구가 와디즈이고 서포터님들이 저희한테 마냥 따뜻한 눈길로 주진 않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냉정하게 아주 공정하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저희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고 다음 제품 만들 때 확신에 찬 근거로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혁신적인 제품들이 나왔을 때는 가장 먼저 소개해주고 싶은 채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들이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거 나왔을 때는 그래도 가장 먼저 와디즈에서 런칭해서 성공 스토리를 만들고 국내 다양한 채널 혹은 해외 다양한 바이어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세계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레퍼런스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저희 루토닉스는 와디즈에서 넥스트 브랜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스타트를 막 한 어떤 브랜드사들에게 좋은 영향분을 주고 좋은 방향성을 전달하는 어떤 큰 미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투자까지도 해주셔서 우리가 와디즈와 함께 넥스트까지 계속 지속 가능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브랜드사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 뜻깊고요. 같이 성장하는 그러한 와디즈가 됐으면 좋겠어요. 와디즈나 크라우드펀딩의 기능들을 살펴봤을 때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 첫 번째는 저희 같은 이제 브랜드사들 저희가 직접 만들고 이 제품에 대한 기능을 브랜드화시켜서 커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만한 좋은 채널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사이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마케터 같은 기질의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좋은 제품들을 만났을 때 이거는 한국에서 빨리 출시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통찰력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가장 먼저 와디즈에서 소개를 하고 국내 시장 반응도 테스트도 하고 그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채널이 아닐까.
창업은 이제 도전할 만한 가치는 있는데 도전할 만한 시기를 잡기가 어려운 게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는 본인이 정하는 건데 내가 이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하다, 내 브랜드를 한번 내보자 라고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너무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창업을 준비해야 되느냐고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린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주 가볍게 스타트를 해보고 거기에 따른 소비자 피드백을 빨리 받은 다음에 빨리 개선해서 다음 제품을 만들고 다음 서비스를 만들어보고 이렇게 도전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가장 기본적인 창업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을 충분히 해나가면서 메인 잡을 놓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시장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원래 와디즈 클라우드 펀딩의 기본적인 본질은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효과 포인트를 정확하게 나열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는 시장이 있다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게 와디즈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죠.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냥 가볍게 한번 테스트해보고 거기서 얻어진 경험과 이런 가치들은 나중에 언젠가 사업을 하게 할 사람이라면 소중한 자산으로 쌓일 것 같습니다. 펀딩 앱보다 그 배워지는 경험과 자산이 커진다는 것에 대한 설레임을 가지고 지금 당장 도전하십시오.